자, 이번 시간에는 138쪽 자본 회계입니다. 자본. 우리가 이 자본에 대해서는 보통 국제 기준에 도입되고 나서는 거의 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보면은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인데 아무튼 제가 일단은 먼저 기본적인 걸 잠깐 말씀드리고 자본회계에 대해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본회계에는 분류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분류를 우리는 주식을 발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고 그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남은 차익이죠, 그죠? 자본잉여금이 있고 그리고 거래,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있죠.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리고 이 자본조성이죠, 그죠? 예, 자본에서 더하고 뺄 거, 그죠? 그리고 마지막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래서 자본회계가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어서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 이익잉여금 부분을 좀 잘 알자 그랬습니다, 그죠? 요 부분 아셨죠? 이익잉여금. 그 이익잉여금은 뭐죠? 당기순이익이죠, 그죠? 이건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금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당기순이익이 100원 발생해, 이게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면은 주주총회에서 이제 결정해야 되죠, 그죠? 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죠, 그죠? 결의하는데 배당을 결의하고 또 뭐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기회 이월 시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배당과 적립과 차익을 하죠. 그럼 이 배당을 하는데 만약 100원 중에서 60원 배당하고 적립을 30원 하고 나머지는 차익을 했다. 이 차익을 그러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죠? 만약에 작년에 넘어왔던 금액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작년에 넘어왔던 금액이라면 뭐가 되죠? 그렇죠? 정기에서 넘어온 잉여금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30원이다. 그렇다면 이게 뭐가 되죠? 미처분 잉여금이죠. 처분할 잉여금. 그죠? 미처분 이 잉여금이다. 이랍니다. 미처분 잉여금이 130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30원 중에서 90원을 처분했으니까 이건 얼마가 되죠? 40원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배당을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배당을 우리가 원칙은 무슨 배당? 그죠? 현금 배당을 하지만은 그 주주총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주식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랬죠?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인데 이 주식 배당은 이거는 비상장법인은 주식 배당은 전체 배당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현금 배당을 만약에 40원 하기로 했고 주식 배당을 20원 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 요 현금 배당이라는 거는 이 금액을 배당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자본이 감소되겠죠.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되고 현금 배당에서는 현금이 나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본이 감소됐잖아. 그죠? 자산이 감소되고 그 자본이 감소되었으니까 전체 자본이 또 감소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본 총액도 감소가 된다 이겁니다. 40원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그죠? 배당을 하는데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면서 주식을 배당했습니다. 주식을 발행 지급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죠? 자본금이 되어버리죠. 그죠?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가 합니다. 자본이 차변에 왔으니까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대변했으니까 증가되어버렸죠.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를 하고 이거는 증가되어버렸으니까 이 전체 우리가 자본이라는 이 총계 이 전체는 변동이 없죠. 그래서 이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불변이다. 그리고 우리 주식 배당을 좀 잘 넣어서 그랬죠. 그죠? 예, 주식 배당 문제. 아셨죠? 특히 이익잉여금에서 바로 이거죠. 그죠? 주식 배당.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감소, 자본금은 증가, 자본은 불변되죠. 그럼 다 여기서 좀 추가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경우에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했으니까 주식 발행 주식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늘어났겠죠. 액면은 아무 변동 없겠죠, 그죠? 액면은 변동이 없다. 불변입니다. 자, 이거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자 그랬습니다. 뭐하고? 예, 바로 이거죠, 그죠? 자,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 한 줄을, 예, 액면 50원짜리 두 줄로 이렇게 나누었다. 이걸 우리는 액면 분할을 한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주식 액면을 분할 했는데, 주식 분할이라 이래 부르죠, 그죠? 주식 분할. 반대, 주식 액면을 병합했죠. 주식을 분할했을 때는
100원짜리 한 주가 두 주가 됐으니까 요거 반대가 되죠, 그죠? 이 경우에는 주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 되죠. 이거는 증가 되죠, 그죠? 근데 액면은 반대로 100원짜리 50원 됐으니까 감소됐습니다, 그죠? 이번에 반대 해보겠습니다. 반대, 예. 요 반대. 액면 50원짜리 두 줄을 100원짜리 한 장을 묶었습니다. 주식 액면 병합이죠. 주식을 병합했다. 그럼 이거는 주식 수는 두 주가 한 주 되었으니까 감소했죠. 액면은 50원짜리가 100원 되었으니까 증가했죠. 그런데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이래 봅니다. 그럼 자본 총액도 변동이 없죠. 그죠? 요걸 비교해서, 요걸 비교해야 됩니다. 요거 같이 해서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과 여기 나와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을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하나 있었죠, 그죠?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액면 100원짜리 주식을, 그죠? 발행했습니다. 얼마에? 120원에.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죠. 예. 이걸 취득했습니다. 130원에. 이걸 뭐라 부른다? 자기 주식. 그죠? 요, 우리가 취득 원가대로 한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식에서 130원, 요리 적죠. 원가를 한다. 원가법이라 합니다. 취득했다가 이걸 다시 재발행합니다. 그죠? 재발행. 우리 이걸 다시 재발행했다, 처분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재발행, 여기 이제 처분했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처분했다. 재발행한 거죠, 그죠? 가지고, 내가 발행했다가, 다시 내가 발행 주식을 내가 다시 취득했다가, 다시 또, 그걸 다시 또 파는 겁니다. 발행했다 말이 파는 거죠, 그죠? 예. 처분했다. 예를 들어서, 140원에 처분했다. 그럼 130원에 사왔다. 요래 처분했으니까 뭐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해서 10원 나올 겁니다, 그죠? 네. 아시겠죠, 그죠? 요 관계. 그런데 이 자기 주식을 우리가 취득하는 목적이 두 가지를 그렸습니다, 그죠? 요거는 처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요걸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소각. 예. 네. 요 소각인데, 소각이 즉시 소각이 있고 매입 후에 취득 후 나중 소각이 있다. 이게 왜 달라지냐 하면은 취득했다고 바로 소각해버렸으니까 이 계정이 안 나오겠죠. 취득했다고 바로 소각해버렸으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어떤 거리가 생기나 이러면은 바로 취득해버렸으니까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돈 나갔죠? 현금이 나갔습니다. 얼마가 나갔죠? 130원 나갔죠, 그죠? 나갔는데 우리 회사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해버렸으니까 우리 회사에 뭐가 감소된다? 그렇죠? 자본금이 감소된다. 이건 자본금 액면금액을 해야 되니까 액면 100원이죠. 자, 이 경우는 취득했을 때 자기 주식입니다. 그죠? 나중에 소각했으니까 그 취득한 시점에 자기 주식하는 계정이 장부에 들어있겠죠. 그죠? 그걸 소각해버렸으니까 돈의 현금이 나갔죠. 그죠? 현금이 130원 나갔는데 이거는 뭐죠? 자기 주식이 요, 자기 주식, 돈 주, 요거, 130원 사왔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소각했으니까, 주식, 액면, 금액이, 요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게, 자기 주식이죠, 그죠? 예, 요걸 제가 잘못, 잠깐, 예, 요게 잘못됐네,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보세요. 나중 소화했다는 거는 요 계정을 없앴는 거잖아. 요 계정을 사왔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현금은 그 전에 나갔죠, 그죠? 요걸 살 때, 이런 식으로, 그죠? 요게 자기 주식.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 130원 나가고, 마찬가지. 자본금은 100원이 감소되고, 차익이 생겼죠. 그죠? 요 차익을 뭘 아느냐? 감자 차손이라 이래 부릅니다. 감자 차손 30원. 여기도 마찬가지. 감자 차손 30원. 이렇게. 그럼 이거와 이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주로 이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나와요. 나중 소각이 나오는데 그럼 자 보세요. 자 우리 기억하실 거 발행 나왔다 하면 자본금이 증가되죠, 그죠? 이거는 자본금이 증가되고, 그렇죠? 취득 나오면 자본이 감소되죠, 그죠? 소각 나오면 이거는 불변이다. 이때 소각은 무슨 소각? 이 소각을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자본이라는 계정이 감소가 되고 자본의 대변에 증가되었으니까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있으니까 변동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합시다. 발행하면은 자본이 증가하고 취득하면은 감소하고 소화하면은 불변이다 하는 걸 좀 기억하세요. 불변. 요 경우보다 요게 자주 나오니까 요 경우는 자본이 감소하죠. 그죠? 현금이 나가서 자본이 감소하지만 이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우선 요거 위주로 하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예산 문제에서 한번 제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많은 이거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발행하면은 증가, 취득하면은 감소, 소액은 불변, 이렇게 지금 기억하세요.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주식 배당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거 1번. 주식 배당은 기업의 현금을 감소시킨다.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이거는 현금하고는 관련이 없죠. 주식 배당은 자본의 영향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식 배당은 자본의 영향이 없다. 맞죠? 정답. 그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2번.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을 바르게 설명한 거 그랬습니다. 주식 배당과 요 주식 분할에 대한 설명이죠. 1번.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은 둘 다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맞죠? 그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그리고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에서 액면가는 불변이라 그랬습니다.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액면은 뭐가 되죠? 감소가 되죠. 그죠? 예. 1번 다시, 1번 제가 말 잘못했네.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 감소하지만 주식 분할은 요거는, 예, 주식 분할 했잖아. 분개를 안 합니다. 이익잉여금하고 관계없죠. 그죠? 3번.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에서 주식 수는 증가한다. 주식을 분할해도 증가하고 주식 배당도 증가하죠. 정답 3번입니다.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에서 주식 수가 증가하니까 주가는 변동하겠죠. 그죠? 물론 주식 수가 증가하면 주가는 감소하겠죠. 일반적으로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에서 자본 총계는 변한다 그랬습니다. 주식 배당도 자본 총계는 불변, 주식 분할도 자본 총계는 불변입니다. 그죠? 예. 그 아래 해설표가 요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타 포괄 손익은 누구에 얼마냐 물고 있죠. 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것은 해기파제, 그죠? 해기파제니까 바로 기타 포괄 손익은 거기에 나와 있는 예, 매도 가능 그이 바로 뭐죠?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이죠. 자본 이익이니까 플러스고, 그죠? 지금 계산 과목 이제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해외 사업 환산 손실이 기타 포괄 손실이죠.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얼마죠? 7,000원 되겠네요. 그죠? 예, 4번 문제입니다. 차결 잉여금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기월 잉여금이 580만 있었죠. 580만 원에서 수익은 940만 원, 비용은 790만 원. 물론 이제 바로 빼버리면 이게 단기 순이익이죠. 여기서 현금 배당 150만 원 마이너스 이익 준비금 적립했네. 그죠? 15만 원 적립하고 나면 이거 얼마냐 묻습니다. 묻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름 물으니까 565만 원 맞습니까? 예, 4번이 맞네요. 그죠? 예, 5번은 잠깐 이따 하겠습니다. 6번 안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계산된 자본총계 얼마냐 이거 전부 얼마냐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자본금 만 원에다가 그죠?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취득이니까 사채는 자본화 관련 없죠. 빼고 예수금도 부채니까 관련 없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금이니까 플러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마이너스죠. 예. 그럼 이거 얼마냐 이런 문서입니다. 그럼 얼마죠? 예. 9,800원 나오겠습니까? 예, 정답. 예. 이번에는 7번 문제 기말의 자본 총액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기말 자본 묻고 있죠. 그럼 기초의 자본 총액은 만 원 있었습니다. 만 원 있었는데 주당 액면에 자기 주식 10주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100원짜리 주식 10주를 주당 300원에 취득했으니까 10주를 300원에 취득하면 3,000원 되죠. 그죠? 자기 주식 3,000원 빼야 되겠죠. 그리고 주식 중에서 5주를 350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예, 주식을 취득했다가 다시 팔았으니까 그만큼 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플러스 되죠. 그죠? 5주를 350원에 발행했으니까 얼마죠? 1750원. 마지막 주식을 소각하다 소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매를 그랬죠. 아무 변동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빼고 나면은 8750원 되겠네요. 그죠? 4번 정답. 8번
자본 변동비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 그랬습니다. 자유주의 취득, 이거는 당연히 자본 계정이죠.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도 자본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들어가고, 매도 가능도 마찬가지. 이게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죠. 그죠? 예. 현금 배당 자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예. 주식 분할, 이런 거는 분할이나 병합은 안 나타납니다. 이거는 붕괴 없음이니까 붕괴 나타내지 않죠. 그죠? 예. 9번도 잠깐 뒤에 풀겠습니다. 10번. 주식액면 5천원 보통주 100주를 주당 8천원 현금 발행한 경우에 정을 미치는 영향 물어봤죠. 그죠? 액면 5천짜리 100주를 주당 8천원 현금하고 발행했다.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예, 100주를 8천원에 발행했으니까 주당 8천원이네. 그죠? 80만원 들어왔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되겠죠. 자본금은 액면 금액대로니까 5천원짜리 100주니까 5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30만원만큼 액면 초과 발행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되죠. 이 계정이 뭐죠? 자본잉여금. 뭐죠? 예. 그러면은, 거기 보시니까, 지금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80만원입니다. 그죠? 예.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자산은 80만원 증가했고, 자본도 증가했죠. 총액이 증가했고, 수익은 불변, 부채도 불변 맞죠. 그죠?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익여금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본잉여금이라 그랬습니다. 5번은 여기 관련이 없죠. 다음, 11번. 자기주식과 관련된 거래인데, 처분이익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거 물었습니다. 3,000주를 6,000원에 취득했다. 그죠? 3,000주를 6,000원에 취득했다면은, 그 3,000주를 취득했습니다. 그죠? 취득했으면은, 자기 취득했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 6,000원만큼 취득했습니다. 자기 주식. 자기 주식 2월 1일이네. 그죠? 날짜는 2월 1일.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 300주를 6,000원에 주고 취득했다. 그럼 얼마가 되죠? 180만원 취득. 취득했고, 이 중에 100주를 6,300원에 팔았다. 100주를. 이게 지금 몇 주죠? 3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했다가, 100주를 얼마에 팔았죠? 6,500원, 6,300원에 팔았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300만큼 이익 받습니다. 그죠? 예, 100주니까, 300원씩 100주니까 3만원 자기주의 처분이익이 나오죠. 그죠? 자유주의 처분이익 3만원. 이렇게. 3만원 맞죠? 예. 그리고 자유주의 100주를 또다시 또 팔았네. 그죠? 100주를. 5천에 팔았다. 6천에 샀다가 5천에 팔았네. 천원 손해봤죠? 그죠? 이건 처분 손실이 되겠죠? 이게 천원 손해봤, 10만원 손해봤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만원 손해봤네. 그죠? 예, 7만원 손해봤다. 이겁니다.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랬죠. 그죠? 예, 이거는 말하면은, 자유주 거래에는 이익에는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자본이 증가하고 감소된 거지. 알겠죠? 취득했다가, 이게 우리가 취득했습니다. 자유주 취득했다가, 자유 감소됐죠. 그죠? 자본이 감소됐다가, 이걸 다시 재발행했으니까, 액면 금액대로 하니까 자본은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묻는 게 뭐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묻고 있어. 수익과 비용에는 영향이 없다. 자유 처분이익 계정은 무슨 계정이다? 자본 계정입니다. 아시겠죠? 자본 잉여금 계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기말에 자본금, 기말 자본 얼마냐 묻고 있죠? 그거 보시면은 기말에 자본금, 기초의 자본이 지금 2만 원이죠. 그죠? 예. 기초의 자본이 2만 원인데, 예. 이익잉여금, 예, 500원 있었고, 재평잉여금이 800원 있습니다. 그죠? 그 결과적으로, 그게 지금 다 있는 거니까, 이거 합계 얼마죠? 21,300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액면 500원에 보통 10주를 주당 1,000원에 발행했습니다. 10주를 1,000원에 발행했으면 자본이 증가되죠. 그죠? 10주를 1,000원에 발행했으면 만 원만큼 증가되겠네. 그죠?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이 뭐가 되죠? 감소가 되겠죠. 얼마? 200원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바로 기타 보괄 손익 얘기 들어가죠. 그죠? 잉여금 생겼으니까 플러스 100원 플러스. 계산은 얼마죠?
예, 2만, 31,300원에다가 31,200원 나오겠습니까? 예, 4번 정답입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에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에 묶어 있죠. 그죠? 예,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 그러면 배당을 실시하면 자본이 감소되죠?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하면 증가합니다. 할인 발행이든, 액면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되죠. 2번 정답입니다. 자유주식을 취득했으니까 자본이 감소하겠죠.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자본이 감소. 그리고 우리가 요 주식을 또 말하면은 공정가치가 생겼으니까 210만원짜리 200원에 손실이 생겼죠. 그죠? 바로 이게 기타 포괄 손실이 생겼으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겁니다. 예. 다음, 14번. 이익잉여금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예, 그 자금을 보세요. 지금 문제가 자산 부채에 나왔네요. 그죠? 이 문제는 지금 자본에 대한 이익을 묻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거죠. 그죠? 이런 문제죠. 자산. 그죠? 부채. 그 자본 중에서 지금 이익이 얼마고 이런 묻습니다. 그 현금은 자산에 7만 있죠. 그리고 매출 채권 자산에 맞죠. 그죠? 매입 채무는 부채죠. 예, 상품은 자산이죠. 자산 부채 구분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이 중에서 5만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익이 있겠죠? 이익이 있고. 장기 차익은 부채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이죠. 그죠? 5,500. 이 합계가 같다. 이거죠. 그럼 이 합계가 얼마가 되죠? 11만 5천 원 나오죠? 이것도 11만 5천 원 나와야 됩니다. 이거 모르니까 3만 원, 8만 원, 8만 5천 원이죠. 8만 5천 원 빼니까 얼마죠? 3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정답 3만 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익잉여금까지 해서 자본거래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기출 문제. 그래서 이 자본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익잉여금 부분에서 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이또 주식의 분할과 병합, 그리고 요 자기주식 관계. 아셨죠? 그죠? 예. 이상 요리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